아, 네, 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, 저는 지창욱입니다. 네,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요. 徐演员 Healer 剧中治愈夫妇药效太强 ，healing 过度反而患上了徐峥后病，小池得负全责哦。不过就炸鸡妹目测，这病池演员自己的症状也不轻呢。 되게 얼떨떨한 것 같아요. 사실 촬영 끝난 지 이제 3일 됐는데 좀더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시원섭섭한 좀 많이 아쉽고요. 池昌旭和朴敏英这对治愈夫妇舔到腻，虐杀单身狗无数。在《齐皇后》中对何志远的痴情戏也是感人至深。每次都跟努娜飙戏，小池也觉得自己好像深陷怪圈了呢。 정말 특이한 게다 저보다 저랑 작업했던 여배우들의 대다수가 사실 저보다 연상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연상의 여배우와 연기를 해야지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또 희한하게 그렇게 됐어요. 근데 그래도 이렇게 좀잘 맞아서 네. 너무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. 池昌旭不仅是新生代优秀大长腿，是综艺里不折不扣的搞笑黑洞，他还自带深情唱歌功能，有木有？下面让我们有请池 singer 为我们带来他个人最爱的歌曲《金光石的虽然爱过》。차옥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虽然已经影视歌三期盖子，但池演员还在努力拓展新领域。微博虽然开设不久，但更新很新。韩文微博纯属原创，以后可以直接发表情去跟池大大无国界沟通喽。 네,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. 웨이보를 얼마 전에 웨이보 계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웨이보를 올리면 가끔 보거든요. 네. 가끔 보는데 진짜 신기한 게 중국 분들께서 한국어로 댓글을 남겨 주실 때도 있고. 아, 그러셨어요? 네. 네. 그래서 와. 사실 그거는 알아보기가 굉장히 쉬운데 그나마 알아보는 건 이모티콘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2015신춘당池演员这就来给大家拜年咯. 새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항상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